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42회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생리학 생화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책 안에 생리학 생화학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른 과목이 두 달 동안 한 과목을 나가는 반면에요, 생리학 생화학은 두 달 동안요, 이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생리학하고 생화학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나가다 보면 진도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요, 먼저 생리학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은 그 후에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가 그러면 생리학 생화학을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 다니실 적에 한 학기 동안 생리학 공부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생화학을 공부했는데요, 그걸 한 달 만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수업실 딴 얘기 하나도 할 시간도 없고요, 정말 수업만 내리나가는 정말 빡빡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이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하다 보면 약간씩 딜레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내에 생리학을 다 생화학을 다 끝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생리학하고 생화학하고 한 번씩 보강을 한 번씩 이제 해야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리학도 5주차, 생화학도 한 5주차 정도의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리학 생화학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먼저 우리가 생리학을 공부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듯이요, 예전에는 딱 생리학, 생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목당 몇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리학 20문항, 그다음에 생화학 20문항이 따로 출제가 됐지만 2년 전부터는 이제 합쳐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영양학하고 생화학이 함께, 그다음에 식사요법과 생리학이 함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 같은 경우, 영양학 및 생화학하고 그다음에 식사요법, 생리학, 영양교육을 합쳐서 1교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1교시 시험 중에서 보면은 영양학하고 생화학하고 합쳐서 몇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 6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양학이 60문항, 그리고 생화학이 20문항, 그래서 총 80문항이었죠. 근데 그게 몇 문항으로 줄은 거냐면 60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이제 얼마 정도 출제가 되느냐, 이건 이제 시험을 치고 온 이제 학생들의 그 기억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복원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보면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12문제에서 15문제. 그러니까 생리학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문항에서 15문항. 그래서 학생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그 생화학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 얘네들이 및 생리학이라고 해서 이 두 과목이, 그러니까 영양교육은 확실히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은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출제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들은 분리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식